안녕하십니까, 이원영입니다. 솔라리스 10의 이제 챕터 11인데요. 벌써 이제 파트 세 번째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제 중반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 자, 여기서는 퍼미션 관리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제 솔라리스 1절의 기본 퍼미션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 퍼미션 부분에서 ls-l한 결과값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ls-l을 하시게 되면 맨 앞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시가 나오고 뭐 rw 대시 r 대시 대시 r 대시 대시 뭐 이런 값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그래서 요맨 앞에 나오는 부분이 바로 요거 여기 이제 파일 타입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일 타입 첫 번째 그 문자가 파일 타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요 덩어리가 여기 이제 기본 퍼미션을 확인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 퍼미션 부분. 그래서 그맨 앞에 있는 파일 타입도 보시게 되면요. 자, 요 부분이 이제 D가 되면 이제 디렉터리가 되는 거고, 뭐 대문자 D면 뭐 도어 파일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프로세스와 관련이 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대시는 이제 일반적인 파일을 의미할 때 이제 대시가 붙고요. 여기 이제 L이 붙으면 이건 링크 됐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소프트 링크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파일 시스템 부분에서 좀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수 파일 형태로서 뭐 C하고 B는 이제 캐릭터 디바이스, 블록 디바이스라고 해서 유닉스에는 이제 모든 것이 파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파일이다. 모든 것이 파일이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유닉스에서는 모든 걸다 파일로 처리한다. 뭐 이런 의미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모니터도 파일이고, 키보드도 파일이고, 뭐 마우스도 파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특수 파일 형태로 좀 다른 게 이제 네임드 파이프라고 하는 거, 소켓 뭐 이런 형태들의 특수한 파일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맨 앞에 있는 부분은 퍼미션이 아니고 이제 파일의 타입을 나타내 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기본 퍼미션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RWX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RWX에 대한 부분은 이제 문자로 표현한 게 요 부분이죠. 기본 문자로 표현한 게 이제 요 부분이고, 자, 이 값을 숫자로 표현한 게, 뭐 옆에 나오는 이제 뭐 777이다라고 되는데, 자,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요 앞에 자리를 이렇게 세 자리씩 끊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세 자리씩 끊어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요 RWX가 1, 2, 4의 값을 갖죠. 이렇게 해서 이걸 다 더해준 거죠. 이렇게 더하기 한 거죠. 더하기 해서 4, 2, 1 더해주면 7이죠. 그래서 요 앞에 부분이 이제 7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RWX니까 여기도 7이 되는 거고, 더해줘. RWX니까 7이 되는 거고. 그래서 숫자로 표현하면 이렇게 777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대시는 이제 값이 없다라는 얘기니까요. RWX 7, RX니까 R이 4고 X가 1이니까 5가 되죠. 그래서 755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내용은 다 아시겠죠? RRR이면 444가 되겠고요. XXX면은 111이 될 거고, 뭐 아무것도 없으면 000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그다음에 R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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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가 없으면 이제 555가 되겠죠. 그래서 요 777과 644, 요게 이제 기본 퍼미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일과 디렉토리에서 RWX의 의미가 좀 다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파일에서는 그냥 의미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그 파일을 리드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권한. 그 파일을 라이트, 변경할 수 있는 권한, 라이트, 모디파이 할수 있는 권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X는 그 파일을 실행할 수 있는, 실행 파일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빈이나 usr 빈, 뭐 이런 데 있는 프로그램들이,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프로그램들이 이제 실행 권한이 있어야만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주의하실 거가, 여기서 이 RWX가 이렇게 세 덩어리로 되어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소유자, 오너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룹의 권한이고요. 이거는 이제 others라고 보시면 되겠죠. others. 그래서 이 소유권자가 가지고 있는 권한, 맨 앞에 있는 거죠. 맨 앞에 이 파일의 소유권자 혹은 디렉토리의 소유권자, 그다음에 그룹, 내가 속한 그룹이죠. 우리 유저 관리에서 뭐 스텝이라고 하는 그룹도 있었고 루트라는 그룹도 있었는데, 뭐 스텝 혹은 뭐 여러 가지 루트라는 그룹에
WYLE라고 하는 이런 계정이 있었죠. 자, 이 계정의 소유권자가 나면 내가 RW-의 권한을 갖고 있다면 이게 뭐 파일이라고 치죠. 이 파일에 대해서 나는 리드, 읽을 수 있고 라이트 할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얘기죠. 다음에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돼 있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그룹이 스텝이죠. 예를 들어서 그룹에 여기 또 A라고 하는 유저가 있었다라고 가정을 하죠. 여기 또뭐 B라는 유저도 있을 수 있고요. 자, B라는 유저는 같은 스텝이라는 그룹에 있기 때문에 이 파일에 대해서 뭐는 할수 있냐? R, 리드는 할수 있다라는 얘기죠. 리드는 할수 있다 여기서. 근데 뭐가 안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 파일을 모디파이 하는 거, 변경하는 건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외에 여기에 C라는 유저가 있는데 이 C라는 유저는 여기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others에 속하니까 이 파일에 대해서 리드는 할수 있죠, 마찬가지로.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대시 R도 없다, 이렇게 대시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 C라는 유저는 이 파일에 대해서 리드조차도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걸 숫자로 표현하면 뭐6 4 0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디렉토리인 경우에 RWX는 의미가 좀 다른데, 자, 디렉토리에서 R이라고 하는 거는 LS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 디렉토리 안에 요 안에 뭐가 있냐 이거죠. 요 디렉토리 안에 뭐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LSD라고 했을 때 이게 되냐 이거죠. 아, 그래서 여기 RW를 만약에 이게 디렉토리에 해당하는 거면, 아, 이 유저는 당연히 그 디렉토리 안으로, 여기 이렇게 여기 X라고까지 하죠. 자, 이 유저는 요 디렉토리 안에 내용을 볼수 있다 이런 의미죠. 여기서 디렉토리 안에 내용을 볼수 있고 W 권한이 있다. W 권한이 있다라는 얘기는 그 디렉토리 안에다가 뭔가 다른 디렉토리를 만들거나 혹은 파일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그다음에 X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디렉토리를 실행할 일은 없잖아요, 그죠? 네,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요 디렉토리 안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CD라는 커맨드를 쳐서 CDD에서 이 디렉토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게 이제 파일과 디렉토리에서 RWX의 의미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 퍼미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일단은 그 유닉스라고 하는 게 멀티 유저죠. 멀티 유저. 여러 명의 유저가 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 명의 유저가 한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 권한이죠. 권한. 권한이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A란 유저, B란 유저, C란 유저가 있고, 여기는 이제 S라는 그룹이고요. 여기는 T라는 그룹이라고 했을 때, 자, 여기서 A가 만든 파일은 B가 예를 들어서 이걸 고치면 안 되겠죠. 여기서 당연히 D도 이 파일에 대한 권한을 주면 안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자, 이러한 값들을 기본적으로 그렇게 세팅을 할수 있게 해주는 값이 바로 유메스크라고 하는 값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값은 기본적으로 etc 밑에 디폴트 밑에 로그인해서 설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etc 밑에 프로파일에서도 이제 한번더 설정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임의로, 일반 유저의 홈 디렉토리에서 임의로 점 프로파일에다가 유메스크라고 하는 값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메스크라고 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현재 유마스크 값이 얼마인지를 확인해 볼수 있고, 뭐, 유마스크 예를 들어서 022라고 만약에 하게 되면,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무슨 의미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어 디렉토리인 경우에는 기본 풀 퍼미션이 777이죠. 여기서 022라고 하는 값을 빼주면 그럼 얼마가 남습니까? 여기서 755죠. 이렇게. 그래서 RWX RX RX, 즉요 그룹과 그다음에 아더 권한한테는 뭐를 W 권한을 뺏는 거죠. 여기서 W 권한을 이렇게 빼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는 들어가서 보고 그다음에 만들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디렉토리에 들어가서 볼수 있고 들어갈 수 있지만 뭐는 안 됩니까? 그래서 W 권한은 안 된다. 즉그 디렉토리 안에다가 뭔가를 만들고 뭐 뭔가를 수정하고 이러는 건안 된다라는 거죠. 파일인 경우에는 666입니다. 그래서 왜냐면 일반 텍스트 파일이 실행될 어떤 리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02이라고 하는 값을 빼주면 그러면 644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644는 RW 대시 R 뭐 이런 값이죠. 그러니까 나는 그 파일을 리드할 수 있고 변경할 수 있고 others는 리드 같은 그룹에 속해 있거나 others는 리드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RW는 누구에게만 일반 파일을 만든 소유권자한테만 그 권한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umask라고 하는 값은 보안상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이 뭐 000이 된다든지 그러면 뭐 절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보안을 예를 들어 한 단계 높인다면 뭐027 정도로 또 해주면 뭐 좋겠죠. 027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027로 가게 되면 뭐 750이 되겠죠. 여기도 027이면 뭐 여기 마이너스 1이 아니라 640. 즉 어떻게 한다는 의미입니까? 그래서 아더에게는 리드조차의 권한도 안 주겠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기본 퍼미션 값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퍼미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퍼미션 부분에서 두 번째인 ACL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기본 퍼미션에 대해서 봤고, 지금은 이제 ACL. 그 다음에 이제 확장된 퍼미션인 SenUID, SetUID, StickyBit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RBAC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는데, 일단은 이제 ACL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실무에서는 사용할 일이 뭐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없는 건데, 일단은 뭐 솔라리스에서 제공되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값이기 때문에 뭐 어떠한 의미다라는 것 정도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CL은 그 Access Control List라고 해서 접근 제어 리스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CL 부분에서는 어떤 기능이냐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루트가 뭐 a.txt라는 파일을 만들었어요. 자, a.txt라는 파일을 루트가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wile라고 하는 사용자가 이 파일을 수정하게 하고 싶어요. a.txt를 wile가 관리를 하게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근데 일반적인 기본 퍼미션 가지고는 이 작업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너십을 바꾼다라든지 아니면은 퍼미션을 바꾸셔가지고는 이 파일에다가 그런 특정한 사용자가 그런 내용을 하실 수 있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요 wile라고 하는 특정한 유저가 루트가 가지고 있는 요 파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접근 제어 리스트 말 그대로 이 사람 wile라고 하는 요 사람이 이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리스트를 만드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관련 명령어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getFACL과 setFACL에서 getFACL을 하시게 되면 현재 상태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setFACL은 ACL을 설정하거나 삭제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뭐 간단하게 cal이라고 하면 이번 달 달력이 나오죠. 그래서 그거를 출력 리다이렉션으로 슬래시 밑에 cal.txt 이건 루트만이 변경 작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ls-l로 보시게 되면 rw-r-r- 이거는 루트 그룹에 속해 있는 루트가 이 파일의 소유권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 파일의 소유권자인데 소유권자만이 RW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트만이 RW를 할수 있다는 얘기죠. 다른 예를 들어서 wile라고 하는 계정은 아무런 권한이 없죠. 리드밖에 없죠. 이 파일의 내용을 읽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 파일을 당연히 수정을 할 수가 없다. Permission denied가 나옵니다. 그래서 getFACL로 보니까 owner는 루트고 그룹도 루트다. 그다음에 유저는 RW, 그룹은 R, 그다음에 매스크 값은 요게 이제 나중에 중요한 값이 되는데요. 매스킹 값이 R이고요. others도 R이죠. 그다음에 effective. 자, 여기서 effective라고 하는 거는 유효 ID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ID-A를 하시게 되면요. ID-A를 하시게 되면 EUID라고 하는 값을 나중에 한번 보실 일이 있을 겁니다. EUID 혹은
EGID. 이렇게 해서. 그래서 ID 값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Effective User ID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실제로 프로세스가 수행될 때 그때의 UI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루트한테만 어떤 권한이 주어져 있고요. 자, 이거에 대해서 특정한 유저 한 명에 대해서 이 파일에다가 접근 제어를 할수 있게 허용을 할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게 1번입니다. 여기서 set FACL, AC를 세팅하겠다. minus m 그다음에 rw dash wyle 그다음에 cal.txt. 자, 여기서 유저, 자, m은 뭐 만들어라 이런 의미고요. 유저 wyle 계정에다가 rw 대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여기다가 6이라고 이렇게 주셔도 됩니다. 여기서 rw 대시라고 정확하게 주시거나 아니면 6, 6이 rw죠. 그다음에 cal 이렇게 하시게 되면, getFAC를 하시게 되면은 user wyle에다가 rw 대시의 값을 줬습니다. 그래서, 자, 하지만 아직까지는 effective, 즉 uid 값이 현재 r 대시 대시로 되어 있죠. 자, 요거 가지고는 아직 이거 wyle가 요 값을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가 mask 값이라고 그러는데, 요 mask 값을 rw로 바꿔줘야 됩니다. 한 단계 작업에 한 번만 더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작업으로 이건 이제 한 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추가적인 유저에 대해서는 더 해주실 필요가 없는데요. setfacl-m 변경하라 이런 얘기고요. 자, mask 값이 rw 대시다. 요 파일에 대해서. 자, 그러시면은 여기에 user wyle에 대해서 effective 값이 rw 대시로 됐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이제 wyle가 이 파일에 대한 권한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w 권한이 이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그 유저로 들어가셔서, 자, ps에서 섀도우 파일을 이렇게 한번 변경하려고 해보면 당연히 안 됩니다. 이렇게 만들 수 없다라고 나오죠. 당연히 권한이 없으니까. 자, 그런데 이 파일에 대해서, cal.txt 파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에러가 안 뜹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파일의 내용을 보니까 ps의 값이 이렇게 변경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요게 acl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그 acl을 사용할 일은, 일반 파일 시스템을 관리하시면서 acl을 사용하실 일은 뭐 거의 없다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일반 모든 파일이다 acl은 걸려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시게 될뭐 아이노드 테이블 같은 데에도 이제 맨 마지막에 섀도우 아이노드 테이블이라고 해서 ACL 값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렇게 크게 의미 있게 사용되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확장된 퍼미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보안에서 이제 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set UID, set UID, sticky bit다라고 하는 요세 가지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기본 퍼미션이 아니고 확장된 퍼미션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 퍼미션이 할수 없는 확장된 퍼미션만의 기능이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확장된 퍼미션이 그러면 왜 필요하냐? 이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만들어지게 되는지를 아시면, 이거 사용법을 좀 여러분들이 좀더 확실하게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첫 번째로 이제 일반 사용자가 대개는 루트 권한을 필요로 할 경우라고 되어 있죠. 일반 사용자가 루트 권한을 필요로 할 경우, 이럴 경우에 setuid라고 하는 걸 쓴다.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뒤에 나오겠지만은 바로 이 암호 변경입니다. 암호 변경. 암호 변경을 하시려면 etc 밑에 섀도우라고 하는 파일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암호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일반 유저가 passwd라고 하는 요 명령어로 이 파일을 변경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데, 나중에 이 파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파일은 루트만 리드 권한이 있고 나머지 사용자들한테는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은 패스워드를 바꾸면은 이 파일이 변경이 되는데, 어떻게 이 파일이 변경이 될까요? 여기서, 이겁니다. 그래서 일반 사용자가
루트 권한을 필요할 경우, 좀 특이한 경우죠, 여기서. 그때, 뭔가 이게 좀 일반 퍼미션이 아니라 좀 특수한 퍼미션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 그룹 사용자의 권한이 필요할 경우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사용자들이 TMP 디렉토리를 임시 파일을 만들 수 있도록 설정할 때라고 되어 있죠. 그럴 때 스티키 비트를 사용한다. 그래서 setuid, setuid, stickybit는 아래와 같은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setuid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요. 저희가 이제 r, w, x에 대해서 1, 2, 4의 값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setuid도 마찬가지입니다. setuid, setuid, 그 다음에 setGID, GID, 그 다음에 StickyBit, StickyBit죠. 자, 여기도 1, 2, 4의 값을 이렇게 갖는데요. 여기서는 이렇게 저희가 이제 퍼미션으로 6, 4, 4뭐 이렇게 되는데, setuid, setuid, stickybit는 요 앞자리 한 자리를 더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값이 뭐 4가 온다. 그러면은 setuid가 걸린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자, 여기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2가 온다. 그러면은 setgid가 걸린 것이고요. 여기에 만약에 6이 온다. 그러면은 setuid와 setgid가 함께 걸린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1이 온다. 그러면은 이건 stickybit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확장된 퍼미션은 이렇게 네 자릿수의 숫자로 표현된다라고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이제 우리가 setuid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해를 하시면서 암호를 제가 예를 들었었는데요. 자, etc 밑에 패스워드 파일은 그냥 노멀하게 rw, rr 일반 유저들도 다이 파일을 리드할 수 있게 일단 해놨죠. 당연히 write 권한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루트에게만 있는 거죠. 사용자니까, 소유권자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usr 빈의 패스워드. 얘가 이제 문제인데요. 얘가. usr 빈의 패스워드가 이렇게 보시면 실행 파일입니다. 여기서. 자, 그런데 여기서 rwx, rwx, rwx라고 나와야 되는데, 이게 희한하게 또 s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자, 이게 바로, setuid와 setgid가 걸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요 setuid가 걸리면 x라고 하는 퍼미션이 소문자 s로 이렇게 바뀝니다. setuid도 x라고 하는 퍼미션이 이렇게 s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setuid와 setgid 요 부분은 이거는 실행 프로그램에만 걸립니다. 그래서 setuid와 setgid는 실행 프로그램에만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stickybit는 얘는 디렉토리에만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사용 방법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두 개는 이렇게 사용 방법이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 그러면은 여기서 일반 유저가 WHILE라고 하는 일반 유저가 암호를 바꿉니다. 그래서 passwd라고 해서 암호를 바꾸면 어떻게 이 shadow 파일이 바뀌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바로 이거죠. 여기에 setuid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일반 유저가 패스워드를 실행하면 그때 잠깐 이 소유권자의 권한으로 잠깐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루트는 어차피 이거의 퍼미션과 상관없이 모든 파일을 다 라이트할 수가 있죠. 그래서 setuid가 걸린 프로그램은 일반 유저가 마치 루트인 것처럼 명령어가 실행될 당시만 마치 루트인 것처럼 실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setuid를 설정하는 방법은 여기서 보시면 555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그래서 rx, rx, rx죠. 이렇게 555가 되는데 455란 얘기는 요 값을 뭐로 바꾸겠다? 이렇게 s로 바꾸겠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실행 파일에 디렉토리에 하시면 됩니다. 실행 파일에 455 이렇게 하시게 되면 요 값이 이렇게 s로 설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 유저가 이 파일을 실행하면 이거는 루트의 권한으로 그 당시에 그 소유권자의 권한으로 잠깐 수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뭔가 하나 물어보죠. 여기서 USR빈의 패스워드라는 명령어를 SendUID 퍼미션이 없을 경우 어떤 상황이 될까라고 되어 있는데, 아래처럼 CH 모드로 그냥 45 형태가 아니라 55라고 하는 거에 형태로 만약에 바꿔 놓으면 일반 사용자는 아무를 변경할 수 없다. 에러가 뜰 겁니다. 여기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걸 가지고 계시면 안 되는데, 일반 유저가 이 KSH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콘솔이죠. 이 프로그램은 원래 SendUID가 걸려있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걸려있어도 안 되고요. 근데, 만약에 이 KSH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SendUID가 걸려있어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홈 디렉토리에다 하나 카피해놨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일반 유저임에 불구하고 루트 권한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SendUID를 이해하실 때 이것만큼 좀 재밌는 그런 예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USR빈의 콘솔을 보면은 이렇게 퍼미션이 숫자로 얘기하면 얼마입니까? 이게 555죠? 555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의 시스템에 fake root라고 하는 이름으로 파일 하나 카피를 할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물결표 WLA 하시게 되면 이건 이 유저의 홈 디렉토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네, 그 다음에 이제 4555라고 이렇게 주시고요. 예, 요거를 SendUID를 거는 거죠. 여기서. 루트 상태에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은 요게 X로 돼 있을 거고, 이게 루트라고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자기 로컬로 들어가는 거죠. 자기 WLA로 들어가서 ls-l에 보면 뭐 당연히 이렇게 나올 거고요.점 슬래시 fake root를 하는 순간 이렇게 샵이 떨어져 버립니다. 여기서.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은 쉘이지만 이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순간 잠깐 누구의 권한으로? 루트의 권한은 떨어지는데, 이건 쉘이잖아요. 그죠? 쉘이니까, 새로 생성된 쉘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effective user ID가 루트가 돼버립니다. 여기서. 이거 굉장히 좀 위험하죠? 그래서 일반 유저가 이런 쉘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루트가 돼버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시스템을 뭐, 예를 들어서 리부스를 한다든지, 이런 작업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굉장히 좀 관리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런 파일들을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티키 비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스티키 비트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시면 TMP가 이제 가장 대표적이죠. 그래서 TMP는 임시 디렉토리로 우리가 알고 있고, 수합이라고 하는 거가 이 TMP에 마운트가 되어 있는 형태로 쓰이고 있죠. 그래서. 그래서 여기 퍼미션을 보시게 되면 RWX, RWX, RWT 마지막에 T가 붙었죠. 여기서 마지막에 T가 붙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 디렉토리의 특성은 뭐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디렉토리의 특성은 여기서 모든 유저가 다 W로 할수 있잖아요. 그죠? 자, 모든 유저가 다 W로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란 유저, B란 유저, C란 유저가 각각 들어가서 다 이렇게 파일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A란 유저가 만든 파일, 이가 B란 유저가 만든 파일, 이가 C란 유저가 만든 파일인데, 자, 누구나 다 파일을 만들 수가 있지만, 그렇지만, 자, 이 C라고 하는 유저는 이 B라고 하는 유저가 만든 파일이나 A가 만든 유저의 파일을 삭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자기가 만든 파일만 만들고 삭제할 수 있다. 이게 만약에 X라고 하면, 그러면 이건 뭐가 되겠어요? 여기서는 다 그냥 다 지워지겠죠. 그래서 C가 A도 지울 수 있고 B도 지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 스티키 비트가 들어가 있는 요 디렉토리는 누구나 다 만들 수는 있지만 남이 만든 파일은 지울 수가 없다. 이게 이제 멀티 유저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스티키 비트를 설정하는 방법은 맨 앞에 요 1이었죠. 1777에서 요맨 앞에 있는 X가 T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장된 퍼미션에 대한 부분까지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